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 그 키워드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혜림 대표님은 두 번째 키워드로 미리 보는 전공정 1등 기업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뭔가 반전의 기미가 나타날 때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 먼저 올라갈 것인가. 시장을 대표적으로 차지하고 끌어가는 게 역시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니까요. 이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세세히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과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키워드로 주신 것처럼 전공정 부분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윤혜림 대표님? 사실 이거는 제 바람인 것 같고요. 이제 후공정 HBM이 네. 이제 주목을 받고 먼저 많이 상승을 하고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년을 준비한다면 어쨌든 전공정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너무 이제 가는 섹터, 가는 종목들만 가지만 그쪽을 터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내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전공정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년에 이제 반도체 제가 이제 시장 규모 반등 예상이 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이제 내년 3분기 정도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 20년 사이클을 비춰 봤을 때 이제 지난 10월부터 이제 DRAM과 NAND의 이런 가격 동시 반등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스마트폰과 PC 출하량도 3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반도체가 정말 업황 회복을 하면서 동시에 조금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10조 원 투자 발표 시작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 HBM 캐파 증설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HBM 관련주들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이 HBM 장비 납품하는 업체들을 주목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 DRAM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 기술을 가진 업체를 지금부터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공정 장비에서는 이 미세 공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 잘 설명해 주셨죠. 뭐 반도체 관련도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이 사이클이 회복되면서 반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후공정 쪽에 우리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전공정도 시간의 순차에 따라서 내년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저희도 선별을 하고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공정에서 우리가 1등 기업이 될 만한 또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뭐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로는 HPSP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독점 회사죠. 그래서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이 파운드리 공정에서 수율 개선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HPSP는 이 독점적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최소 5년간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AND 신규 고객사를 이제 확보를 해서 올해 말 테스트 완료 이후 내년 말에 이제 매출 인식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미 고객사로부터 확보한 이 주요 파운드리 업체로부터 연간 1,300억 원 이상 매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메모리 매출 비중이 올해 23%에서 내년 40%로 증가를 해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운드리 탑3 모두 이 3나노 이하 공정에 진입하는 이 내년 말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장비 출시 첫 해에 수주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매출 2,306억 원, 연 한 30% 가까이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네. 3만 한 5,300 원부터 한 3만 8,300 원 사이에서 이 이제 큰 박스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 사이 3만 8,300 원 이후를 돌파해야지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HPSP 공략해보자. 지금 박스권에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 자, 그러면은 전공정 관련해서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파크 시스템즈 보려고 하는데요.
완전 비접촉식 원자 현미경 판매하는 유일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현미경 시장 내 점유율이 80%로 굉장히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고객사는 이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이 수율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이 수율 개선에 기여하는 이 비접촉식 원자 현미경 도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객사의 강도 높은 투자 축소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역성장할 때 선단 공정 이 주력인 이파크 시스템즈는 매년 20% 가까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UV 마스크 제조사와 이 반도체 제조사에 해당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 마스크 리페어 장비 고객사 확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EUV 이 패턴 검사 장비 독점 기업의 레이저텍의 영업이율이 19년에 28%, 21년에 37%, 23년에 41%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크 시스템 주도 장기적으로 마진율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원자 현미경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EUV 이 장비 밸류 체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두 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좀 미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외인은 6거래 연속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지금 이제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매물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돌파를 한다면 그 위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크 시스템즈까지 전공정 업체 우리가 확인해 볼 만한 종목으로 두 가지를 윤혜림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키워드, 미리 보는 전공정 1등 기업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희 비사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이사님께서는 전공정 쪽에 어떤 종목쯤 공략하고 계신가요? 네, 전공정 기업 중에 유진테크를 유진테크? 이제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공정도 후공정 못지않게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이제 대표님처럼 생각을 갖고 있고 3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낮아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10억도 안 되긴 하는데 좀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회성 비용이 좀 낮았음에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좀 높았음에도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하고 적자가 아니었다는 점에 또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초점 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영업이익과 달리 이제 매출액은 이제 하회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뭐 수년 돼서 내년 이제 상반기에 매출로 또 인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4분기부터는 지금이 4분기인데 D램 장비 수주 증가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 모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4분기부터 좋아져? 그럼 3분기가 실적 저점 아니야? 그럼 바닥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도 이제 증가될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수급을 놓고 보면은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 9월 1일 날 삼성전자가 종가상 6% 상승했었던 날이 9월 1일이거든요. 네. 근데 유진테크가 그때 장중으로 16% 상승했고 종가상으로 13%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때부터 9월 1일부터 기관의 수급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좀 수급을 계산해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한 400억, 500억 정도 되는데 9월 1일부터 기관이 한 지분상 한 3% 이상 매수를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장기적인 플레이가 아니어도 네. 기관의 수급이 영향력이 커졌던 만큼 기관 수급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대응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진테크까지 자세하게 뭐 수급까지 분석을 해주시면서 전공정 업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내년까지 조금 긴 안목으로 시선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수익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알려드린 종목들 가운데 한번 잘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상황이나 수급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두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